그럼 이그 지피지기라고 그래서 다시 말해서 우리 면역 기능이 제대로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잘 알아야 되는 거죠. 그 상대방이 누구냐? 주로 박테리아란 말이죠. 박테리아가 뭔가 도대체 세균이라는 게 뭐냐? 과연 우리가 세균으로부터 자유롭게 완전히 세균이 없는 무균 그러한 상태에서 살아갈 수가 있을 것인가? 아직까지 이제 그런 어떤 실험적인 증거는 없지만 만약 무균 상태 하에서 살면 사람은 그런 적이 없지만 동물은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무균 상태 하에서 기를 수가 있어요. 그러면 면역계가 전혀 발달을 하지 않죠. 면역계가 전혀 발달하지 않고 그 다음에 그 면역계가 발달하지 않는 상태 하에서 우연히 균에 한번 엑스포즈가 되면 그 개체는 치명적인 질병을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질병은 어렸을 때 앓고 나야지만 가볍게 앓고 지나가는 거지 나중에 뒤늦게 병에 걸리면 대단히 위험합니다. 지금 만약에 세균전을 일으켜가지고 요즘에 저 그 천연두 예방접종을 한 저 잘 안 하죠. 근데 천연두가 다시 퍼진다 그러면 그거는 엄청난 무서운 결과를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균전이라는 건 이제 그래서 무서운 건데, 근데 결국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가 하면 세균으로부터 자유스러울 수는 없다. 그리고 항상 우리 곁에는 세균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박테리아라는 거가 뭐냐면 우리 지구의 그 원주인이고 그 면역계를 활성화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그런 시스템인데 인간 피부에 약 1조 마리의 세균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 오늘 아침에 샤워를 열심히 하고 뭐 다 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피부에는 1조 마리의 세균이 있어요. 왜 이렇게 세균이 많으냐? 그 세균은 여러분들 피부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아, 괜찮은 먹을 게 많은 뷔페 식당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거기서 먹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세균과 인간이 공생공존을 하는 거가 정상적으로 사는 겁니다. 그리고 가령 소화기관, 피부 말고 소화기관에는 약 100조 마리의 세균이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체의 세포 수가 10의 16승계, 1경계인데 인체 속에 있는 세균 수는 그것의 10배가 넘는 그런 숫자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균으로부터 도피 또는 세균으로부터 자유스러운 상황이라는 건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세균과 더불어 평화롭게 잘 살 수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그런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몸에 우리 창자 속에 있는 세균을 다 죽인다. 그러니까 어떤 질병 때문에 항생제를 오랫동안 먹는 사람은 창자 속에 있는 세균이 거의 다 죽어요. 죽고 나면 아주 좋다. 깨끗해졌고 좋다. 전혀 아닙니다. 여러 가지 많은 불편한 일들이 많이 생겨요. 질병도 생길 수 있고. 그래서 세균은 없애야만 되는 우리 몸, 우리의 적이 아니라 더불어 잘 살아야 될 그런 존재다. 그런 걸 여러분들이 이제 아셨으면 되고. 세균이 우리 몸에서 어떤 일을 할 것인가? 첫째, 쓰레기 처리를 해줍니다. 우리 몸에 여러 가지 생기는 그 쓰레기 성분을 박테리아가, 특히 대장에 사는 그 박테리아는 그 쓰레기를 다 분해해주는 그런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정수작용을 하고 비료 역할을 하고 장내 세균들은 우리가 만들어내지 못하는, 우리 몸이 만들어내지 못하는 비타민을 합성해가지고 우리한테 공급해줍니다. 그리고 박테리아는 공기 중에 질소를 재료로 해서 여러 가지 핵산이나 아미노산으로 만들어주고 아주 중요한 거긴 한데 우리 지금 대기 중에 산소가 2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21%를 차지하게 만들어주는 그 주원인이 누가 그렇게 만들어주느냐? 원래부터 태초에 이렇게 있었느냐? 아닙니다. 세균이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세균이 열심히 이렇게 산소를 만들어가지고 산소의 대부분을 갖다가 그 세균들이 공급을 해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거죠. 따라서 세균은 우리한테 필요한 존재고 항상 같이 살아야만 되고 우리 몸에 병을 일으키는 세균이라는 건 극히 일부에 불과하는 거죠. 극히 일부에 불과한 거예요. 그리고 세균들은 대단히 빠른 그 분열을 증식을 해가지고 아주 빠른 속도로 한 마리 세균이 280조 마리로 증식을 할 수 있어요. 영양 상태가 아주 좋으면 하루에 그런 정도로 빨리 증식을 할 수 있고 돌연변이가 아주 잘 일어나고 세균들의 삶을 보면 정말로 공동체입니다. 인간들이 살면서 무슨 공동체 무슨 공동체지만 인간들의 공동체는 거의 피상적인 공동체에 불과해요. 세균들의 공동체는 피와 살과 그 다음에 유전자까지 다 공유를 합니다. 유전자를 다 서로 나눠서 가져요. 어떤 박테리아가 돌연변이를 일으켜서 유전자가 변했다? 그러면 그 돌연변이 된 유전자를 전 세균들이 가져요. 요즘에 이제 항생제 내성균이라는 걸 얘기를 많이 합니다. 항생제 내성균이 생기면 그 내성균이 순간적으로 그 정보가 다른 세균한테 다 말하자면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세균을 아주 복잡하게 분류를 했어요. 뭐 무슨 세균, 무슨 세균, 무슨 세균 이렇게 분류를 했는데 지금은 그 분류가 거의 의미가 없다시피 그렇게 됐어요. 왜냐? 세균들은 이렇게 공동체를 운영하기 때문에 서로 정보를 다 그 유전자를 공유하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들이 항생제 내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균들이 자꾸 생기니까 새로운 항생제를 계속 만듭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뭐 새롭게 나오는 항생제는 값도 엄청나게 비싸죠. 그러면 박테리아는 인간이 또 뭔가를 만들었구나. 그러면 또 금방 내성균이 되는 그런 돌연변이를 일으킵니다. 또 인간과 그 세균의 내성에 대한 항생제에 대한 싸움은 쉽게 끝나지 않고 인간이 항상 수세에 몰려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들이 모든 걸 다 저걸 잘할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못한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세균들은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하는 그런 환경 안에서도 살 수가 있습니다. 물론 모든 세균이 다 그런 건 아니죠. 황산 속에서 사는 세균도 있습니다. 그렇게 강한 산으로서 사람한테 대하면 바로 살이 녹고 문드러지는 그런 황산 속에도 세균은 살고 원자로 폐기물 속에서도 사는 세균이 있어요. 플루토늄 속에서 사는 세균도 있고 남극 대륙 바다 밑 11km 하에서 햇빛은 커녕 아무것도 없는 데에서도 사는 세균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방사선을 쪼여도 죽지 않는 세균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인간이 저 달나라에 상륙을 해서 거기다 이제 카메라를 놓고 왔는데 카메라 렌즈 속에 이제 2년 뒤에 그 카메라를 다시 회수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렌즈 속에서 박테리아가 살아있더라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그 세균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뭐라고 정확하게 이제 일으킬 그 정체를 파악할 수, 잘 파악하고 있지 못합니다. 아까 누차 강조했지만 전체 세균 중에서 아주 극히 일부만이 우리 인간한테 병을 일으킵니다. 대부분의 세균은 무해하고 상당수의 세균은 우리와 더불어 공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간한테 병을 일으키는 그 세균은 그 세균에 의해서 인간이 치명적으로 돼가지고 인간이 생명을 잃는 것을 원하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이 숙주로서 같이 살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아마 원하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생각이 됩니다. 이제 모르죠, 그거는. 그래서 아이디얼 페레스티즘이라는 것, 가장 이상적인 기생, 이렇게 빌부터 산다. 요즘에 우리나라에 그 부모님 밑에서 빌부터 사는 자식들이 많습니다. 경제적으로 독립을 해야 될 나이가 훨씬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부모님 밑에서 소위 기생충처럼 기생을 하면서 사는 거죠. 그래서 아이디얼 페레스티즘이 뭐냐? 공생관계가 돼야지 아이디얼 페레스티즘이 되는 거예요. 공생관계. 서로가 주고받는 게 있어야 돼요. 일방적으로 한쪽에서만 주면 그건 아이디얼 페레스티즘이 안 됩니다. 그리고 해를 주면 안 돼요.
그리고 병을 일으키더라도 그냥 뭐 코레라나 무슨 뭐 패스트나 이런 것처럼 생명의 위협을 주는 그런 위협을 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아이디얼 페레스티즘은 대단히 이제 그 어려운 얘기인데 기생충도 그렇고 세균도 그렇고 인간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기생관계에 있으려면 서로 간에 공생관계가 유지되어야지만 그 관계가 오래 지속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우리가 잘 원인을 모르고 있는 거가 도저히 설명할 수 없이 세균이 어느 날 갑자기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 아주 그 대표적인 예가 페스트균입니다. 페스트균이 한번 창궐을 하면 수백만 명이 죽습니다. 수백만 명이 죽었어요. 그 역사적으로 보면.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 페스트균이 스르르 없어졌어요. 인간이 그렇게 해서 없어진 게 아니에요. 아마도 자기네들이 생각할 때 우리가 계속 이렇게 창궐을 하면 인간이 멸종을 하게 생겼다 싶어가지고 없어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의 방어선이 뭐가 있을까? 방어선을 이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까도 이제 나왔었지만은 제1차 방어선, 그건 우리의 피부나 점막들이 하고 있는 일입니다. 소위 기계적으로 외부의 그 세균들이 들어오는 것을 막아주는 그러한 시스템. 그 다음에 제2차 방어선은 혈관 확장이라든지 백혈구라든지 이런 세포들이 이제 세균과 싸워가지고 세균을 갖다가 물리치는 그러한 저 시스템이 이제 제2의 전선, 방어선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왜 상처를 받아가지고 빨갛게 부었다가 조금 지나고 나면 이제 그 부분이 노랗게 되면서 고름이라는 게 생길 거예요. 고름이라는 게 뭐냐? 거기에 그 백혈구와 세균, 백혈구가 아주 그냥, 백혈구는 우리 몸의 결사대나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생명을 걸고 싸우는 그러한 세포이기 때문에 백혈구가 세균과 싸워가지고 장렬하게 전사한 무덤이 고름입니다. 이 고름을 보면 백혈구와 세균들이 다 이제 한데 말하자면 전사해가지고 모여있는 부분이 바로 이제 고름이 되는 거예요. 소위 무명용사의 무덤들이 그 고름이라는 형태로 이제 우리 몸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제3차 방어선은 소위 면역세포, 항체라든가 기타 면역세포들이 활동을 해서 우리 몸을 갖다가 보호해주는 그런 그 기능을 담당하는 거가 제3차 방어선이고, 1, 2, 3차까지 방어선이 존재하고 있는데 그 3차까지 다 무너지면 그 다음에는 어떤 형태가 되느냐? 전신이 다 염증이 생깁니다. 소위 뭐 폐혈증, 폐렴 뭐 이런 형태로 가는 거예요. 폐혈증이라는 건 우리 혈액 속에 균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걸 갖다가 폐혈증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건 바로 치료를 하지 않으면 사망합니다. 그 이제 우리 몸에 지금 말씀드린 1, 2, 3차 방어선이 쫙 있는데 그 3차 방어선까지 다 무너진 걸 갖다가 폐혈증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6.25 전쟁 때그 우리나라 방어선이 무너지는 걸 어떻게 이제 잘 알고 있을지 모르지만 그 방어선은 아주 쉽게 아주 무너졌었죠. 그러한 식으로 이 1, 2, 3차가 순식간에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그럼 과연 우리한테 병을 일으키는 그러한 소위 항원이라고 일컫는 그런 물질들이 뭐가 있는가? 이거는 이제 알레르기 항원인데 이건 돼지풀이고, 이거 보시면 여러분들 그 잠을 자는 침대에 특히 벽에 보면 이저 진드기가 많이 있어요. 진드기가 알레르기를 일으키면 그건 어떻게 퇴치를 방법이 없습니다. 제일 좋은 건 진드기를 퇴치는 할수 없고, 진드기와 더불어서 공생관계, 더불어 그냥 아무 큰 해를 끼치지 않고 더불어 사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그림으로 표시하면 제1차 방어선, 제2차 방어선, 제3차 방어선까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제1차 방어선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피부라든가 점막이라든가 이렇게 소위 기계적인 장벽이 제1차 방어선, 제2차 방어선은 백혈구라든가 방어 단백질이라든가 식세포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제2차 방어선,
그 다음에 제3차 방어선은 면역세포들, T세리다, B세리다 이런 면역세포들이 이제 그 방어선을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재채기 하는 겁니다. 재채기 하는 그런 동영상인데 재채기라는 게 여러분들도 자주 하게 될 거예요. 그 재채기라는 거가 우리 몸의 방어 기전에 중요한 그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재채기를 많이 함으로써 외부에서 들어오는 어떤 여러 가지 그 항원을 갖다가 밖으로 배출을 하는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서양과 동양의 습관의 차 중에 하나가 재채기 혈태의 태도입니다. 우리 동양 사람들은 재채기를 아주 거침없이 시원스럽게 합니다. 그리고 그거는 아주 우리 생각에 생리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전혀 거리낌 없이 실례가 되지 않게, 물론 뭐 침이 튄다든가 그러면 실례가 되겠지만 그 재채기를 할 수가 있는데, 서양 사람들은 재채기를 그냥 막 하면 큰 실례입니다. 서양 사람을 재채기 하면은 코를 막고 아주 이상한 태도로 재채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말하자면 문화의 차이가 이런 그 스니징 하는 데 있어서도 상당히 이제 차이가 있다는 걸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몸에 이제 일으키는 병을 일으키는 것 중에서 세균들은 그래도 우리가 그 정체를 많이 잘 알고 있는데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바이러스입니다. 바이러스는 크기도 아주 작고 크기도 아주 작고 바이러스를 죽이는 항생제는 없다고 봐야 됩니다. 근데 바이러스가 뭐냐? 가장 대표적으로 감기를 일으키는 거가 바이러스입니다. 바이러스를 죽이는 항생제가 없어요. 약이 없다는 얘기죠. 그럼 바이러스를 어떻게 퇴치를 하느냐? 우리 몸의 면역 기능, 저항력이 커져서 바이러스를 이기는 것 말고는 제대로 된 그 치료법이 없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물론 지금 저 한 가지 항바이러스제가 나와 있기는 하지만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 여기에 그 부르틀 때 입술이 부르틀 때 물집이 생기는 때 쓰는 약이 있습니다. 그 약만이 유일하게 바이러스에 대처하는 그런 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3차 면역을 담당하는 세포는 아까도 그림에서 봤지만 T세포와 T세포하고 B세포가 있다. 그걸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자세한 기능이 어떻고 뭐 어디서 만들어지고 이런 걸 하다 보면 너무 복잡해집니다. 너무 복잡해지기 때문에 그냥 3차 면역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세포는 T세포와 B세포이다. 그리고 이제 조직 항원이라는 것은 각 사람마다 각자의 조직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특이한 성질이 있는데 그걸 다른 사람한테 줬을 때는 그게 자기 자신한테는 아무런 문제가 아니지만 자기 다른 사람한테 가면은 그게 항원이 돼서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거죠. 장기 이식을 하는 사람한테 가장 어려운 문제가 이 거부 반응입니다. 그래서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거가 바로 이 조직 항원인데 그거는 뭐와 같냐면 그 빠른 속도로 지금 비행기가 날아오고 있습니다. 38선을 넘어가서 날아오고 있는데 그 비행기가 어느 비행기냐? 아무도 그 비행기가 나는 저 북한 비행기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아요. 또는 중국 비행기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 비행기를 레이더에서 포착을 하고서 그 비행기가 우리나라 아군기인지 적군기인지를 빨리 구분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주 최고의 최첨단 기술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적군과 아군을 구분을 한다는 게 아주 면역 기능에서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음식물을 먹어가지고 소화가 되는 그런 흡수된 물질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아군으로 칩니다. 그런데 어떻게 잘못 흡수된 것들이 들어오면은 이거 큰일 났네. 우리 저 아군이 아닌데 적군이 들어왔다 하고서 이제 면역 반응이 일어납니다. 대표적인 거가 뭔가를 잘못 먹었을 때 나타나는 두드러기. 여러분들 아마 다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그 두드러기라는 거가 원래 들어와서는 안 되는 물질이 우리 몸에 들어온 겁니다. 들어와서 그 우리 몸에서 그 면역 반응이 일어나서 나타난 결과가 이 두드러기라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군과 적군을 구별하는 데 있어서 그 능력이 말하자면 너무 항진되어 있다든가 너무 약화되어 있다든가 이제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 약화된 상황은 면역 결핍증. 그러니까 선천성이나 후천성으로, 그래서 후천성으로 그 소위 말해서 에이즈라고 일컫는 HIV 그 균에 의해서 감염이 일어나는 그 에이즈라든가 이런 것들은 전부, 또는 장기 이식 환자나 이런 때는 그 구별 능력이 과소하게 일어나게 그렇게 돼 있어요. 잘 일어나지 않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면역 결핍증이 된 경우에는 외부의 적군과 싸워서 이길 능력이 없단 말이죠. 과민 반응은 뭐냐? 알러지 같은 거죠. 필요 없이 너무 과하게 면역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또 자세하게 얘기했지만 자가 면역 질환이라든가 아토피라든가 이런 거가 과민 반응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봄철이나 이런 것을 때 나타나는 화분증이라든가 꽃가루에 나타나는 화분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구별 능력에 있어서의 이상이 나타나는 그런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외부 환경에 여러 가지 소위 우리 몸에 병을 일으키는 세균부터 바이러스 또는 기생충 이런 일까지 여러 가지 그 말하자면 사람의 병을 일으키면서 우리 몸은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많이 다르게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항생제를 너무 남용하다 보니까 내성균이 생겼다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항생제가, 여러분들이 항생제를 사 먹지 않더라도 항생제에 굉장히 많이 접촉이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축산 또는 그 양식, 여러 가지 생선들의 양식, 거기에는 엄청난 그 항생제를 투여를 합니다. 인간한테 투여하는 항생제는 엄격히 규제를 하고 있지만, 그거는 보건복지부에서 엄격하게 규제를 하고 있는데, 이 가축 동물에 투여하고 있는 항생제에 대해서는 전혀, 그거는 농림수산부나 이런 데서 이제 관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전혀 관여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항생제를 갖다가 이렇게 말하자면 그 엄청난 드럼통으로 갖다 퍼붓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생선을 먹고 그러한 고기를 먹으면 우리는 원하지 않지만 항생제가 필연적으로 우리 몸속에 섭취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러한 항상 항생제를 갖다가 섭취해야지만 되는 그러한 그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항생제라는 게 뭐냐? 우리 인간 세포하고 세균하고의 차이점을 갖다가 이용을 해서 인간한테는 별로 해를 끼치지 않고 세균만 죽이는 그런 물질이 바로 항생제입니다. 똑같은 원리로 항암제라는 게 뭐냐? 우리 정상세포에는 전혀 영향을 주지 않고 암세포에만 작용을 해서 암세포를 죽이는 약물이 가장 이상적인 항암제입니다. 그러나 불행해도 지금까지 이상적인 항암제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암세포를 90%를 죽이면 인간의 정상적인 세포는 60%를 죽입니다. 그러니까 암세포와 정상세포는 그 차이점이 너무 적다 그런 얘기죠. 아직까지 그 차이점을 제대로 인간이 파악을 하고 있지 못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 면역 그 기관의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그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그 슬라이드를 보면서 공부를 한번 해보시면 될 겁니다. 근데 이걸 뭐 자세하게 뭐 다 아무리 해봐야 여러분들이 그걸 자세하게 알 수는 없을 거예요. This animation will show how cancer develops. Cancer is caused by the cells of the body changing so that they grow in an uncontrolled way. Click the navigation arrows below the animation screen to play, pause, rewind, or fast forward the animation. Your body is made up of cells. Nearly all the cells in the body have a nucleus, which is the control center of the cell. The nucleus contains genes, which control everything about the cell, including how the cell grows and when it will die. Damage to genes is the underlying cause of cancer. The damage may be inherited or caused by other factors, such as cigarette smoke. The cells of your body divide to make more cells, so that your organs and tissues can grow and repair themselves.
The nucleus controls this division. In cancer, the cells divide in an uncontrolled way and often more quickly than normal cells. In many cases, the cells form a lump called a tumor. Cancerous tumors can spread into surrounding normal tissue. Not all tumors are cancerous. Some do not infiltrate the surrounding tissues, nor do they spread to other parts of the body. These are known as benign tumors. Tumors that invade the surrounding tissue and spread to other parts of the body are known as malignant tumors or cancer. Cancer cells can invade blood and lymph vessels. These provide a route for spread to other parts of the body to form secondary cancers. This is called metastasis. This is the end of the animation. Click on the animation screen to watch it again. 이 경우는 그 여성에서 잘 알려진 그 자궁암이라든가 이런 암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그 원인이 밝혀진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대부분의 암의 경우에 그 원인이 뭔지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암을 치료한다는 게 어렵고 그 여기에 이제 뭐 경제 경영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이제까지 그 가장 소위 엄청난 돈을 들여서 그 이제 코스트 이펙티브니스를 보자면은 암에 대한 연구야말로 가장 코스트 이펙티브니스가 낮은 부분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엄청난 돈을 들여서 연구를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얻어진 결과는 거의 없다. 이제 결론이 그렇게 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한테는 이제 실제로 구체적인 면역 시스템의 내용에 대해서는 좀 어려웠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그 조금 더 다음 저 휴식 시간 후에 얘기를 듣고 나면 조금 더 이해가 더 나아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질문을 받겠습니다. 예, 마이크를 좀 갖다 주시죠. 저기 빨간 옷 입은 학생. 예, 제가 몇 년 전에 그 편도선 제거 수술을 했는데요. 예. 예, 그런 면역 시스템 중에 하나가 없어져도 다른 것들은 독립적으로 작용을 하는가요? 지금까지 별 문제는 없었죠? 네. 그러니까 이제 편도선 자체가 소위 말해서 포트 오브 엔트리, 세균이 들어오는 그 관문 역할을 하면서 거기서 방어 역할을 하는데 그 방어선이 이제 그 반응이 너무 이제 세게 나와가지고 호흡 장애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장애를 일으키니까 그 편도선을 제거를 했는데 그 편도선이 없다고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편도선 제거술을 받고 그랬지만 그 면역 기능에 치명적인 뭐 결함이 있다든가 그런 적이는 없습니다. 뭐 아마 본인도 별로 그걸 느끼지 못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모르죠. 이제 더 우리가 잘 모르는 어떤 다른 그 기능이 약간 좀 저하가 됐을 가능성도 없지는 않습니다만은 지금 보통 경우에는 별로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그 제가 알기로 간염이라는 게 A형 간염하고 B형 간염이 있다고 들었는데 B형 간염 같은 경우는 A형 간염하고 달리 그 완치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평생 약만 먹어야 되지 뭐. 지금 뭐 저 이 간염과 직접된 연관된 그런 건 아닌데 간염은 옛날에는 이제 B형, 저 A형, B형 있었는데 지금 C형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간염은 뭐 지금 얼마 전에 그 뉴스에서도 크게 나왔던 거죠. 어느 지역에서는 아주 간암이 많다. 근데 그 원인을 알고 봤더니 그 지역 사람들이 간염에 많이 걸리더라라는 이제 그 결과를 이제 대서특필했는데 사실은 그 대서특필을 내용이 되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그렇겠죠. 간염이 많은 걸린 사람들은 간암으로 많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실제로 중요한 발표 사항에서 빠진 게 뭐냐면 왜 그 지역 사람들이 간염에 많이 걸렸을까? 그 원인을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지 간암이 많다라는 것은 뉴스거리는 될지 모르지만 전혀 과학적으로는 문제가 되는 중요한 사실은 아닙니다. 네. 세균과 바이러스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아, 세균과 바이러스의 차이점이 뭐냐? 그건 여러 가지 차이점이 많습니다. 세균은 사이즈가 우선 크고 세포 벽이 있고 여러 가지 그 차이점이 많이 있어요. 이거 완전히
그 세균과 바이러스가 뭐하고 어떻게 차이가 있냐? 사람하고 가령 뭐 토끼나 닭하고 그런 정도의 차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바이러스는 세균은 그 외계 환경에서도 살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바이러스는 밖으로 튀어나가면 오래 살지 못합니다. 반드시 살아있는 생체 세포에 들어가 있어야지만 살 수가 있어요. 근데 세균은 밖에 있어도 자기 혼자 잘살수 있습니다. 뭐 차이점이 대단히 많지만 우선 큰걸 얘기하면 그렇게 됩니다. 예, 또저 뒤에. 제 주변에 지인 중에 암에 걸리신 분이 있거든요. 근데 두번 걸렸었어요. 한번 걸리셨다가 치료 받으시고 5년 지났다가 다시 재발되셨는데 그 과정에서 보니까 5년 생존율이라는 거를 좀 약간 중요시하게 여기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5년 지나니까 뭐 잠깐 오지 말라 그러고 병원에서 관찰 좀 약간 띄엄띄엄 하는 것 같고 그랬는데 나중에 재발됐을 때 암이 다른 걸 걸렸었거든요. 다른 암으로. 예, 근데 암의 종류가 다른데도 그러면은 종류별로 그 5년 생존율 같은 게좀 약간 차이가 날것 같은데 모든 종류의 암에서 5년 생존율 같은 게 중시되는 이유가 왜 하필 5년인지. 그 5년이라는 거는 뭐왜 5년이냐면 6년이 아니고 4년이 아니고 5년이냐. 그건 인간이 만들어낸 하나의 기준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그걸로 봤더니 쭉 경험해서 봤더니 5년을 생존을 하면 대개는 그별 문제 없이 암을 이겼든지 또는 암을 정복했다고 이렇게 여기는 거죠. 그렇지만 5년 동안 살아있다고 해서 암을 완전히 완치했다고는 얘기를 못합니다. 인간이 하나의 만든 기준에 불과한 거죠. 그러면은 그게 모든 종류, 그러니까 되게 많은 종류의 암에서 그 5년이라는 게 유의하게 비슷한 건가요? 뭐 어떤 암에서는 특별히 더 생존율이 10년으로 따진다거나 뭐 그런 건 아니고 모든 종류의 암에서 또 그렇게 5년으로 따지는 건가요? 그러니까 인간의 그 관습상 암의 생존율을 따질 때 5년을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앞으로 그게 다르게 변화할 수도 있겠죠. 앞으로 만약 암에 대한 생존율이 높아졌다.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그 생존율이, 5년 생존율이 5년을 50% 정도가 되고 있어요. 근데 암에 걸렸을 때 보면 그 걸려서 회복하지 못하는 경우를 많이 보는데 왜 50%가 넘느냐? 요즘에 진단 방법이 대단히 발달해서 아주 초기에 수술이나 기타 방법으로 절제를 해버리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거의 완치가 됩니다. 근데 암이 일단 발달해가지고 다른 장기까지 전이가 되고 그러면은 아주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주 특별한 경우, 설명이 안 되는 거지만 의사한테서 당신은 3개월 이상 살수 없다라고 선고를 받았는데 말짱하게 암으로부터 나은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사람이 왜 나았는지에 대해서는 그 원인을 알지 못하죠. 예, 또 저쪽에 깜장 어디. 네, 저는 이제까지 맹장이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 어릴 때 학교 가기 싫으면 맹장 터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하고 그랬는데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걸 듣고 그냥 맹장이 중요한 면역 기능을 한다고 해서 깜짝 놀랐거든요. 지금 약간 좀 구체적으로 어떻게 면역 기능을 하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거는 아직까지도 완전히 증명이 된 사실은 아닙니다. 그런데 분명히 면역 세포들이 거기에 많이 있어요. 따라서 면역 기능을 담당할까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보통의 일상생활을 하는 데에는 맹장을 떼어내도 전혀 문제가 되는 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unknown situation에서 맹장의 그 면역 기능이 발휘를 할지도 모른다라는 하나의 그 의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 맹장이 없으면 안 된다 그런 건 아니죠. 왜냐하면 근데 맹장이 그 충수절기가 면역 세포로 차 있고 면역 기능을 담당할 거라고 우리가 추측을 하기 때문이죠. 자, 한 사람 마지막 이쪽에 여기. 굉장히 원론적인 질문이고 되게 당연하게 생각하는 걸 수도 있는데 그 봄이나 환절기 때 일교차가 심하면은 면역력이 그 병원 감기 걸려서 가면 약해진다고 하잖아요. 왜그 온도 차이 그런 것 때문에 면역력이 더 약해지고 그런 것인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에 그 체온 조절 기능, 온도 차가 심해지면 그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해 주기 위해서 열을 많이 생산하고 적게 생산하고 오는데 갑자기 이렇게 온도차가 심하면은 우리 몸이 거기에 미처 따라가지지를 못하는 겁니다. 아, 열을 생산하고 그런. 그러니까 체온 조절 기능이 따라가지 못하니까 그만큼 저항력이 떨어졌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환절기 때 감기에 잘 걸리는 이유가 이제 거기에 있죠. 지금도 여기에도 아마 감기 걸린 사람들이 꽤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러면 면역 기능 중에서 아주 특수한 형태의 그 면역 기능이라고 볼 수 있는 알레르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레르기라는 것은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항원에 대해서 우리 몸이 아주 과민하게 반응하는 것을 이제 그 알레르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알레르기는 일반적으로 뭐 여러 가지 형태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기 보이는 것처럼 즉시형, 즉시 반응이 나타나는 게 있고 지연형, 느리게 반응이 나타나는 그런 알레르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알레르기가 보통은 일과성으로 그 항원이 있을 때 나타나는 거지만 그 항원이 늘 그 개체, 그 사람한테 늘 존재하면 계속적으로 그 반응이 나타납니다. 그럴 경우에는 아주 심각한 질병을 일으키고 본인도 대단히 괴롭죠. 그 증상들이 늘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알레르기는 뭐 천식이라든가 고초열이라든가 또는 접촉성 피부염, 그 여러 가지 종류의 그 알레르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알레르기 치료약은 별로 여러 가지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항히스타민제하고 스테로이드 약제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알레르기를 약물로서 치료하려고 하기보다는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그 원인을 피하는 거가 가장 좋은 방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그 상황, 어떤 세포들이, 면역 세포들이 반응을 해서 알레르기를 일으키는가를. 매년 봄에는 황사, 꽃가루 등으로 인해 호흡기 질환이나 알레르기 질환이 많이 발병합니다. 이와 더불어 매연, 수질 오염, 스트레스 등으로 매년 알레르기 환자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7년 사이 알레르기 환자가 42%나 증가했습니다. 특히 환절기에는 알레르기 내과를 찾는 환자의 수가 부쩍 늘어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환자들이 알레르기의 원인을 정확히 알지 못하고 병원을 찾습니다. 전형적인 알레르기에는 꽃가루, 약물, 세균, 화학물질 등 그 종류만 수백 종에 이릅니다. 특정 알레르기에 살이 빨갛게 부어오르면 이것이 알레르기 반응인 것입니다. 면역 상태가 정상이면 알레르기에 노출되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면역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으면 알레르기에 과민하게 반응해 각종 알레르기 질환을 유발하게 됩니다. 그럼 면역 불균형은 어떻게 일어날까요? 알레르기 환자의 몸속에 알레르겐이 들어오게 되면 면역세포 TH2의 숫자가 늘어나고 커지게 됩니다. 이 TH2 세포가 외부의 적에 대항하는 B세포를 자극하고 이때 B세포는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염증 물질을 분비하게 됩니다. 그래서 면역 시스템이 이제 면역 균형이라는 걸 얘기를 했지만 면역력이 너무 약해도 안 좋고 너무 강해도 안 좋습니다. 그래서 너무 강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이 알레르기라든지 뭐 기타 등등의 이제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그 면역 체계에 대한 얘기들을 이제 그 해보겠습니다. 이 특히 이제 면역을 얘기를 할 때는 스트레스를 항상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아까 처음에 본 동영상 중에 그 스트레스를 컨트롤하는 게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었지만 스트레스를 어떻게 컨트롤하느냐 그것도 사실은 쉬운 문제는 아니죠. 일반적으로 적당한 스트레스나 긴장은 건강에 대단히 도움을 주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과도한 스트레스는 뭐 면역력이 떨어져가지고 암이라든가 당뇨병이라든가 이런 게 걸리기 쉽고 또는 자율신경 실조증 또는 돌발성 난청 요 근래에 탈모들이 많이 생겨요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그 탈모들도 다 그 말하자면 그 스트레스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 볼 수 없는 거지만 옛날에는 안진뱅이라는 거가 있었는데 안진뱅이라는 것도 일종의 스트레스에 의한 반응으로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과연 어떤 게 과도한 스트레스고 어떤 게 적당한 스트레스인가? 그 인덱스가 무엇이 있을 것인가? 근데 불행히도 그건 없습니다. 스트레스를 느끼는 개인에 따라서 스트레스의 강도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어떤 스트레스는 적당하고 어떤 스트레스는 과도하다 이렇게 일방적으로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개인차가 심하기 때문에 그 참 정확하게 정의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세상에 살다 보면 남한테 스트레스를 주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그 스트레스를 굉장히 이제 감당해야지만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주는 사람, 받는 사람 그런 게 있는데 최근에 9월 달에 나온 저건데 소위 권한의 힘의 크기와 스트레스는 반비례한다라는 과학적인 보고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권력을 잡는 거하고 또는 뭐 하여튼 힘을 가진 거하고 스트레스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가 했더니 리더들은 스트레스가 덜하다라는 결과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우리가 옛날에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이 하위직에 있는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덜 받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그러한 그 연구 결과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모든 경우에 다 똑같은 적용되는 그런 건 아니겠지만 어느 측면에서는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 스트레스를 리더들은 적게 받는다. 특히 그 리더들 중에서도 그 정치인들이 스트레스를 가장 적게 받는 그룹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남한테 스트레스는 대단히 많이 줍니다. 그렇지만 본인들은 그걸 스트레스로 느끼지 않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정치인들이 수명이 길어요. 남한테 스트레스를 주는 대신에 본인은 별로 그렇게 스트레스를 느끼지 않는. 그 다음에 이제 그 이 면역과 관계된 얘기를 할 때 광우병을 빼놓을 수가 없어요. 이 광우병은 그 우리 이명박 대통령 출범 시에 우리나라를 뒤들썩하게 떠들었던 그러한 그 이슈가이기도 합니다. 근데 광우병이라는 것을 너무 쉽게 잘 모르고 그 대통령이 된 그 흥분감에 모든 걸 쉽게 생각을 해서 초래된 그런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광우병이라는 건 사실 정체를 아직도 잘 모릅니다. 광우병을 일으키는 그 프라이언이라는 거가 왜 생겼는가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데 그 역사적으로 쭉 그걸 발자취를 더듬어 보면 이 초식동물한테 인간들이 이제 초식동물한테 양이나 소를 갖다가 기르는 데 있어서 양이나 소는 초식동물입니다. 초식, 풀만 먹고 살아야지만 되는 동물한테 빨리 발육을 시키기 위해서 고기를 먹였어요. 초식동물한테 고기를 먹여서 그 다음에 생겨나는 거가 이 프라이언이 생겼어요. 그 발단의 원인은 그렇게 해서 생겨난 겁니다. 그래가지고서 이제 그게 그런 고기를 먹은 그 양이나 소고기, 그 프라이언 디지스에 걸린 양이나 소고기를 먹는 사람은 말하자면 광우병에 걸린다. 근데 그게 확실하게 정립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그 광우병이 영국에서 굉장히 그 70년대 말 80년대 초에 그 많이 발병을 했어요. 근데 내가 그 영국에서 2년 동안 있는 기간이 바로 그 기간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요즘에도 길거리 가면 적십자에서 헌혈을 받는데 우리가 이제 헌혈을 하겠다 이렇게 하면 그 히스토리를 딱 적게 돼 있는데 그 시점에 연구에 가 있던 사람은 헌혈을 받지 않습니다. 내가 헌혈을 하고 싶다 해도 피를 받지 않아요. 당신 피에는 광우병을 일으키는 프라이언이 있을지 모른다 그런 얘기죠. 근데 그 광우병을 일으키는 그 원인이 어떻게 그 일으키는지에 대해서 아주 그 변천이 많았어요. 처음에는 슬로우 바이러스라는 것에 의해서 생긴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슬로우 바이러스라는 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연구한 사람들이 노벨상까지 탔어요. 나중에 갔더니 그게 아니다. 프라이온이라는 알 정체모를 단백질에 의해서 일어나는 병이다. 근데 한 번 준 노벨상을 취소할 수도 없고 다시 되돌릴 수도 없고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만큼 아직도 이 광우병의 정체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더군다나 이게 인간한테 병을 일으키는지에 대해서는 아직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러분들한테는 특히 이제 흥미가 있을 분야이긴 한데 과연 이 질병이 사회 현상, 사회의 변천과 어떤 연관을 가지고 있을 것인가 보면 엄청나게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천연두 뭐 여러분들 천연두에 걸린 사람이 없죠. 옛날에는 그래도 좀 그 천연두에 걸려가지고 나은 상처를 가지고 얼굴이 이렇게 얼근 사람들을 이제 볼 수가 있었는데 요즘에는 그런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런데 천연두가 얼마만큼 중요한 역할을 했을 것인가에서 그 스페인의 그 군대가 잉카 제국을 멸망을 시킬 때 그 잉카 제국이 멸망한 가장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천연두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스페인 군인들은 다 천연두를 앓고 간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잉카 제국의 아메리카에 사는 사람들은 천연두에 전혀 접촉이 없던 사람들입니다. 천연두가 퍼지기 시작하면 모든 사람들이 병력에 완전히 마비되다시피 하는 거죠. 근데 그게 커다란 역할을 했을 거다라고 이제 추측을 하는 겁니다. 후세 사람들이. 그다음에 그 성적인 접촉에 의해서 이제 전염이 되는 매독이라는 병은 아주 세계 문명사하고 직접 관계가 깊습니다. 앙숙인 나라는 서로 상대방의 나라를 붙여서 그 병명을 부릅니다. 영국하고 프랑스는 아주 앙숙 관계에 있죠. 그래서 영국 사람들은 그 매독을 프렌치 디지즈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독일과 폴란드는 서로 상대방의 이름을 붙죠. 독일 사람들은 폴리시 디지즈라고 부르고 폴란드 사람들은 저먼 디지즈라고 부르고 그게 아주 재미있는 그런 저거죠. 그다음에 그 나병은 뭐 한센스 디지즈라고 그래가지고 나병을 이제 부르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옛날에 지금도 이제 그렇긴 하지만 소록도에서 집단 수용을 하고 그렇게 이제 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패스트 쥐에 의해서 매개가 되는 패스트균 이게 엄청난 그 전염력과 사망률을 가지고 있는 무서운 질병이었어요. 그래서 그 한 번 이게 패스트가 퍼지면 가령 영국에서만 해도 100만 명 이상이 사망을 합니다. 패스트가 한번 퍼지면 그리고 이제 그 뭐 알제리나 이런 데에서 패스트에 그 퍼진 그 당시의 상황을 잘 그 기술해 놓은 그 소설이 알베르 까뮈의 패스트라는 소설입니다. 그걸 보면 패스트 때문에 인간 생활이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잘 볼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뭐 암이라든가 심장병, 뇌졸중, 치매, 당뇨병, 고혈압 이런 거는 우리 현대인이 극복해 나가야 될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만성 문명병이라고 일컫는 병인데 아직도 이것에 대해서는 그 치료를 할 수 있는 어떤 특별한 방법이 아직은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병들은 앞으로 이제 그 해결해 나가야 될 중요한 질병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여기에서는 지금 그 Guns and Germs and Steel이라는 그 제레 다이아몬드가 쓰는 이런 책을 보면 소위 무기와 병균과 금속이 어떻게 인간의 그 사회 변천을 일으켰는가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잘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이 다이아몬드 교수는 원래 의과대학의 생리학 교수였어요. 생리학 교수였는데 이 분의 취미가 아주 고상해요. 취미가 뭐였냐면 버드 워처예요. 새를 이렇게 망원경으로 쫙 보면서 새를 관찰하는 게 이제 취미였어요. 그래서 그 새 중에서 여러분들 가장 부부간의 금실이 좋은 새가 뭡니까? 원앙새라고 돼 있죠. 그래서 결혼하면 원앙 커플을 선물도 하고 그렇죠. 근데 이 버드 워처 그러니까 새를 잘 관찰, 원앙을 잘 관찰해 두면 원앙은 그야말로 바람둥이 집단입니다. 원앙을 선물하는 건 별로 좋은 게 아니에요.
바람피라는 얘기, 워낙 아주 바람피는 새들로 아주 유명합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재미있는 얘기들이 여기 잘 그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흥미가 있는 분들은 이런 책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개인적으로 나는 이제 포도 또는 와인에 대해서 흥미가 이제 많기 때문에 와인에 대한 그 저기가 많은데, 포도에 얽힌 그 여러 가지 그 세균과 관계된 그런 얘기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 프랑스의 루이 나폴레옹 황제가 프랑스의 그 주요 산업이 와인 생산입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옛날에도. 그래서 옛날에 그 운반 수단이 아주 나쁠 때 보르도에서 생산된 와인을 배를 타고 런던까지 운반을 해서 런던에서 이제 갖다 팔아야 되는 건데, 런던에 가서 팔면 와인이 이미 시어져 있어요. 부패가 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와인이 완전히 저 그 와인 산업이 망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루이 나폴레옹 황제가 그때 당대의 유명한 학자인 파스테르를 불러가지고 이걸 좀 해결해 달라. 그래서 파스테르가 그걸 갖다가 해결을 했어요. 소위 산패균을 발견하고 그 산패균을 없앨 수 있는 방법까지 다 그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이 파스테리제이션이라고 부르는 거죠. 저온살균법입니다. 그래서 저온살균법의 시작은 포도주를 갖다가 저온살균에서 부패를 막는 게 처음 시작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포도주는 저온살균법을 지금은 쓰지 않습니다. 근데 저온살균법을 어디서 쓰느냐? 우유에서만 씁니다. 우유에서. 그러니까 우유에서 우리나라에도 무슨 파스테르 우유 뭐 이런 거가 있죠. 그런 식으로 저온살균법을 이제 그거가 발견한 공로를 이제 세웠고, 여러 가지 그 재밌는 얘기들이 많은데 뭐 시간이 없어서 그런 얘기를 다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파스테르는 광견병에 대한 원인도 발견했고, 탄저균 그 한때 크게 저 화제가 됐던 탄저균 뭐 이런 것들을 많이 개발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코레라가 아주 굉장히 극성을 많이 저 유행을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죽였는데, 그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그 헤겔이라든지 차이콥스키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코레라 때문에 죽은 사망을 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유럽 대륙의 코레라, 물론 우리나라에도 대단히 코레라가 많이 유행을 했습니다. 우리가 의과대학 다닐 때 우리나라 전역에 코레라가 대단히 창궐을 했어요. 그런데 그걸 치료할 만한 의사들이 모자라가지고 의과대학생들까지 전부 동원해가지고 코레라 환자를 갖다가 치료하고, 60년대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발전치부스는 이에 의해서 그 매개가 되는데, 1차 대전, 세계 제1차 대전 때 그 사망한 사람 숫자를 가지고 통계를 보면 실제로 총칼에 의해서 말하자면 싸워서 죽는 사람보다는 이에 의해서 전염이 되는 발전치부스에 의해서 죽은 사람 수가 더 많았다는 사실. 그래서 그 1차 대전, 세계대전 때 그게 제일 심해가지고 그 레마르크라는 사람이 서부전선 이상업들은 소설을 썼는데, 그 내용이 뭐냐, 이 발전치부스가 유행했던 그 상황을 아주 잘 묘사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차 대전 때도 세균전을 이용하려고 굉장히 많이 했어요. 일본은 만주에다가 그 마루타 실험실을 꾸며가지고 발전치부스를 연구를 했고, 그 발전치부스 균을 갖다가 중국 사람들한테 나눠줄 그런 상황까지 갔었습니다. 그래서 전역에 중국 전체에 발전치부스를 전파를 시키려고 노력을 했었던 거죠. 그 다음에 월남전 때는 뭐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여러 가지 화학 생물전이 많이 했고, 이라크전 때도 아마 대단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미국의 9.11 테러 때 탄저균 우편 배달이 있었어요. 하얀 봉투에 백색 그 분말을 배달하는 그런 테러가 이제 유행을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근데 재미있게도 그 탄저균을 보면 그 탄저균이 어디서 나왔는지를 다 알 수가 있어요. 지금은. 옛날에는 몰랐지만. 근데 9.11 테러 때 나온 그 배달된 탄저균을 보면 그 오리진이 이슬람 국가에서 온 게 아니에요. 전부 미국 내 실험실에서 온 거예요. 그게 정체를 잘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인간과 세균과의 전쟁이라는 것은 끝이 나지 않는 경주다. 앞으로도 계속돼야 될 그런 상황이고 반드시 인간이 승자가 될 수 있다라고는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관계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책들이 많이 있는데 스트레스와 면역, 뭐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제렛 다이아몬드의 Guns, Germs and Steel이라는 이런 책들이 여러분들의 그 전공과 어울려서 좋은 그 참고 서적이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